자, 우리권연구소의 박국리입니다. 오늘은 골든볼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든볼 시리즈는 우리 곳이 지금 개발해서 아직까지 유통은 하지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에 돌입할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골든볼, 노란색의 볼형의 식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품종들은 키에 따라서 골든볼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키가 큰 것과 작은 것, 그 다음에 소담한 것, 뭐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키를 번호로, 평균 그 키를 번호로 붙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골든볼 품종은 해외에서 본다면 테라노바사의 시트레인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대주국으로 쓰고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시트레인 품종입니다. 이 시트레인 품종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품종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골든볼과 시트레인을 정확히 나눠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커팅을 하지 않았고 양쪽 가에는 1회 커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트레인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시트레인도 색깔도 좋고 특성이 좋은 그런 품종이죠. 자, 우리 지금 골든볼 시리즈의 26호, 26cm 정도 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는 26cm에 폭은 30cm까지 자라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품종은 시트레인에 비해서 색깔이 화사하고 연한 그런 노랑이 되겠습니다. 볼 형태를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꽃도 주기적으로 잘 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우리 꽃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레옵시스는 대부분 품종들이 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맺지 않기 때문에 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이 이렇게 핍니다만 이 상태에서는 자르지 않은, 그러니까 1회 아주 만개하고 난 다음에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멀리서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가까이 보면 이렇게 지고 난 꽃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잘라줄 수 있습니다. 보통 꽃대 아래를 커팅을 하게 되면 약 2주 후에 만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대표적인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골든볼 26호 맑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든볼 39호가 되겠습니다. 26호보다는 키가 크죠. 물론 이 땅이 전체 저희가 초기들제이기 때문에 39입니다만은 실제로는 보시면 한 25에 30c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은 35cm 정도로 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빨리 생산해서 출하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39호가 낫습니다. 그러나 이 39호는 색깔이 약간 더 짙은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자, 골든볼 42호가 있는데 이 42호는 내병성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자세히 보면 후자리움이 있어서 이 품종은 잠시 판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골든볼 48호 약간의 꽃을 형성하고 있는 이것은 색깔이 골든색입니다. 그래서 짙은 노란색 이런 것들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도로가에도 좋은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48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48호는 폭이 거의 붙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게 올해 봄에 옮겨 심은 거라서 이렇게 지금 현재 생육 상태는 큰 편이고요. 이 부분도 가운데는 치지 않았습니다. 자, 도로나 정원에 있어서 가장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색깔과 그 크기, 그 다음에 모양이 되겠는 62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62호가 도로용으로는 가장 으뜸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는 작으면 사람들이 차로 강하게 지나갈 때는 굉장히 큰 그런 타입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포기도 지금 보시면 아주 이렇게 괜찮은 특징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가에는 이렇게 왼쪽에는 커팅을 한 거고 지금 가운데는 커팅을 안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도로가에는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미국 같은 데서는 좋을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대체로 큰 품종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즈가 크고 빨리 자라는 것들을 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품종은 아직 등록을 출원 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도 40, 39호처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39호보다는 좀 볼형이고 그다음에 반구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가운데가 좀 솟아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꽃의 색깔이 연한 거와 노란 거가 조금 섞여 있는 이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품종이고요. 38호와 26호와 비견되는 그런 품종인데 이 품종도 지금 잎이 가늘고 좁고 꽃잎이 좀 좁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품종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키대로 색깔대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특히 여름에 가을에 아주 강렬한 그런 골든볼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골든볼 시리즈 여러분들 정원에 한번 데려가 있어.